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뭐, 아까 분쟁을 뭐, 막는 뭐, 계약서라 그러는데, 계약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나. 사실 작년에 했었어요, 좀 길게. 간단하게 하고,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포맷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계약서에 관련된 거고요. 계약서, 중요한 서류죠. 잘 쓰면 저한테, 우리한테 유일한 수호 천사고, 못 쓰면 뭐, 정말 무시무시한 악몽이 되는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계약서 왜 써요? 저 바인딩이, 잠깐만요. 저, 이렇게 해야 되나? 요, 바인딩이란 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 쓰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약속하는데, 네가 내 약속 어기면 물어줘.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나도 물어줘야 돼요. 법적으로. 또, 왜 쓰냐 하면 증거 자료를 써야죠. 예. 사실 부부싸움을 해도 막 억울할 때는 녹취하고 싶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말 했는데, 안 했는데. 증거 자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행 매뉴얼로. 뭐, 딜리버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 2조 2항에 따라서 FOB를 하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분쟁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분쟁이 생기면 판사나 중재인한테 제일 먼저 제출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약서예요. 그 사람들이 봐야죠. 뭐라고 약속을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한테 계약서 검토나 작성을 하실 적에 얼마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부분 없어요. 뭐 100만 원? 뭐 300? 500, 1000? 대충 이 정도가 계약서 검토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제대로 맡기면. 근데 외부 전문가한테 맡길 생각은 하시기는 하시나요? 매우 중요한데.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일단 빨간불 하나 켜두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수출이나 이런 국력이나 이런 모든 거에 비해서 계약서에 대한 컨셉이 잘 없어요. 10억 원짜리 그 집을 사면서 변호사를 쓰지 않는 나라죠, 그죠? 예. 거의 유일해요. 애들이 막 놀래. 외국 애들이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주로 이제 무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야, 번역 맡겨라. 변호사 애들 쓸데없이 너무 비싸. 뭐, 시간당 뭐, 50만 원서부터 뭐, 1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어요. 비용 얘기하면 전화 끊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표준 계약서 없냐고. 우리 사이트에도 있어요. 우리 무역협회 사이트에도. 근데, 표준 계약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 모든 사례는 제가 경험한 사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 뭐, 없냐고 물어봤는데, 좀 되게 스마트하고 네트워크 좋으신 분이, 아, 이거 김앤장에서 쓰는 거, 이거 한 몇천만 원 드렸는데 제가 빼왔다고 그러면, 어우, 잘했어, 그래. 인기 몇천만 원 세이브 한것 같잖아요, 정말로. 눈도장 찍고, 승진하고. 웃으시는 거 많이 해보셨나 봐, 그렇죠? 예. 이제 빨간불 2개 들어가시는 거 벌써. 그리고 이런 거 어때요? 야, 우리 회사에 그 미국 교포인가 그뭐 김대리인가 이대리인가 있잖아. 유학 갔다 오네. 걔보러 이거 번역시키라고 그래. 돈 아까워 죽겠는데. 뭐 쓸데없이 이거 하고 그래. 별 3개예요. 좋은 별이 아니에요. 네. 다 하셨나 봐. 해당 사항들 다한 번씩 있으시죠? 네. 자, 퀴즈. 이게 무슨 말이에요? Entire agreement. 전체 계약? 제가 직역할게요.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이 계약은 당사자의 모든 계약을 구성한다? 직역했어요. 이거 내용 아시는 분? 아시는, 뭐, 변호사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계약서에 뒤에 보면 miscellaneous라고 해서 영미법 계약에서 절대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번역도 이상하게. 제가 말한 이 정도로 했어요. 그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계약서의 검토는 계약서의 번역이 아니에요, 사실. 계약서를 그 사람들이 왜 썼는지, 상대방이
대부분 상대방이 보내오면 그 의도는 뭔지 그걸 파악하는 건데, 뭐 이걸 모르시면 또 별 하나 더 키셔야죠. 그 다음에 티피컬한 아주 한국적인 스타일. 이건 제가 이제 코리안 스타일 또는 회장님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야, 시간 없어. 어? 빨리 지금 가서 중국 가서 계약 사인해야 돼.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도 내일 모레 중국 가는데 계약서 사인해야 되는데 빨리 좀 검토해 달래요. 그 중국에 가시는 거는요, 사인하러 가시는 세레모니하러 가시는 거예요. 내용을 협의하고 주거니 받거니는 이메일로 하시면 돼요. 요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다 한 다음에 사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텀을 만들어서 사인을 해요. 가서 사인을 하다니요. 가서 협의를 하다니. 이메일 좋잖아요. 비행기표 값을 왜 드립니까? 하여튼 이러면 또 별 위험 다섯 개구나 벌써. 자, 이거는 제가 대기업 또는 상사 리스크라고 하는데 제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여기 대기업 임원분들 많이 하셨을 거야. 외국 애들은 계약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해요. 좀 이메일 왔다 갔다 막 하고 직접 또 날라가서 빨리 회장님은 도장 받아 오라고 그러는데 협상이 안 돼. 그러면 영어 잘하는 대리 옆에랑 있다가 탁 자책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이거 실무적으로 풀자. 어? 우리가 무역 한두 번 하냐? 그러면 옆에서 그 유학파 대리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 안 그래요. 아, 그럼요. 우리 저, 뭐, 이사님께서, 뭐, 무역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베테랑이신데. 그러고서 이제, 그, 바에 내려가서 자축하지. 야, 너랑 나랑 잘했어. 앞으로 잘해보자. 이거 다 빨간 줄이에요. 위험해요. 이러신 분 되게 많아요. 전화해서 뭐 자문을 하는데, 아, 이거 위험한데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 변호사님 모르시는데, 얘는 정말 저희 믿을 만한 친구예요. 또는 뭐, 아, 여기는 정말 안전합니다. 거래한 지 10년 넘었어요. 얘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사기는 누구한테 당해요?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예. 거래한 지 10년? 20년 넘었는데 돈을 뜯겼다 안 온다 전화 많이 오세요, 사실. 망하잖아요, 큰 회사들도. 세상에서 틀림없는 수출업자, 수입업자는 없어요. 다 틀림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친구들 보증서 준다고 해서 은행 데리고 가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 어때요? 보증할 능력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 내가 뭐가 계약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딱 빨간 줄을 치셔야 돼요. 벌써 몇 개, 7개 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30년을 거래했는데 대기업인데, 상대방이 30년 거래한 대기업인데, 뭐 파산이나 회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안전한 기업이다. 라고 저한테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형적인 나의 경험에만 치중한 샘플링의 오류예요. 조그만 샘플 갖고 이럴 것이더라고. 사실 30년 무역해도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논리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불에 관련된 건데 좀 이따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제가. 자, 계약서 검토나 또는 작성 뭐 다 해당되는데 이거 상담 사례예요. 제일 많이 어떻게 하냐면, 아, 전체 계약서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좀 불리한 거, 독소조항만 좀 뽑아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독소조항을 쏙 뽑아요? 방법 있으세요? 안 보고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많아요. 아, 이거 두 장, 이것 때문에 저랑 싸우신 분도 있어. 두세 장짜리인데 얼른 좀 봐주세요. 변호사님 뭐 10분이면 될 거예요. 두세 장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장짜리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안 쓴 나머지 열 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장수도 그러니까 저를 신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무슨 사회 누구누구인데, 특히 어디 조항 봐주고 전체 봐주시고 번역이 맞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 다 실제 상담 사례예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또는 사장님한테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좀
전화 말고 서면으로 저때까지 말씀드린 거,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습니까, 회원님들? 제가 보통 길게 할 때는 한 시간 넘게 전화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도 풀로 해도, 이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검토 또는 작성하는데, 검토도 마찬가지지만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퀵 리뷰해 주세요. 퀵 리뷰를 잘하는 분 있으면 제가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독소조항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전체를 안 보고 번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더더욱 힘들어요. 아까 샘플 계약서? 사실 그거는 변호사들이 보는 거예요. 시간 줄이려고. 근데 그 샘플 계약서가 나한테 득이 되는지 뭐 해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수출자 입장에서 샘플 계약서인지. 자,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입에 조금 더 들려요? 예. 그럼 중간쯤에서 할까? 아, 그 샘플 계약서 얘기를 했는데 자서전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 자서전을 샘플 계약서라고 하고 내가 자서전을 쓰고 싶어. 나는 중졸이야. 한 개 승마밖에 없어. 근데 아인슈타인 거를 베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자, 계약서 검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 밑에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요것만 아시면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상대방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에서 아 번역했더니 이런 거구나가 아니고 왜 그런 문구를 거기다 썼을까 나한테. 이게 어떤 뜻이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계약서란? 좋은 계약서가 뭐예요? 컨닝 하셨네. 이걸 책을 덧붙여야 돼. 이거 책을 보면 재미가 없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여기 뭐 다 의견이 있죠. 자, 일단 유효성. 계약서 당연히 유효해야 돼요. 네?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뭐 의사표시, 명령, 뭐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이 돼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준거법이란 거 있죠. 그 나라 법에 맞아야 돼. 그 나라 법에 해당 안 되거나 무효이거나 뭐 불법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 검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준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아까 구속력이라고 그러는데 legal binding, binding 되는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꿰일 수 있고 나도 꼬이고 걔도 꿰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외로 이런 거 많아요. 1항이 뭐라고 써있냐면 본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2항을 행한다 그랬는데 2항은 뭐냐면 한강에서 물에 빠진 반, 그러니까 한강에서 물에 빠진 반지를 건져준다. 1항을 위배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의외로 이런 계약서 많습니다. 유기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야 돼요. 말이 되는지. 이런 건 없대요.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아요. 땡땡땡은 추후 합의한다. 아, 여기서 글씨는 보실 필요 없어요. 글씨나 이런 거 다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만 들으시면 돼. 계약서의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추후 합의한다 그랬는데 추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추든 추후든 그런 말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심플한 거에 또 웃으시네. 뭐 이런 게 먹히다니. 자, 요 그림 갖고 제가 중요한 얘기, 돈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계약서 검토하는데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요. 시간당 차지 뭐 50만 원, 뭐 60만 원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작성하는 건 요보다 한 두세 배 들고요. 소송으로 가면요, 뭐 10배 이상 들어요. 국제 소송은 몇 천만 원이 싼 거죠. 근데 중재 더 비싸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약서, 오늘도 전화 왔어. 싱가포르 중재한대. 3억. 근데 그래서 속과 걸면 3억이래. 싱가포르, 홍콩 요새 무지무지 비싸거든요. 물론 옛날에 주로 ICC에서 많이 했는데 요새 홍콩이나 그 씨약,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중재 많이 땡겨왔어요. 근데 되게 비싸. 전 세계에 변호사들이 다가 있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애들은 시간당 100만 원이 넘어요. 중재 특화된 친구들.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평하다고 해서 제3국으로 중재를 써. 근데 너무 비싸요. 그런 걸 다 실무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얘기를 왜 하느냐? 계약서 나중에 설명한 다음에 자문 반드시 받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근데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도 그 자재 어서 뭐 돈을 꾸든지 땡겨서 수출하시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규모가 작아서의 문제는 그거는 사실은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전략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돈이 없는 회사는요. 계약서 검토 단계 아니면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잘못 쓰면 10배를 주던 뭐 15배를 주던 막을 수가 없어. 계약서가 뭐 엉터리인데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나의 수호천사를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10배를 드리던 15배를 드리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신데 샘플이나 뭐 어디서 뽑아서 또는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문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협상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그래요. 수출자일 경우도 그렇고 수입자인 경우도 그래요. 여기 대부분 다 수출이신가요? 수입이나 에이전트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수출? 아, 저 계시네요. 예.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예방이 답인데, 그 예방은 뭐예요? 계약서를 잘 쓰고 잘 검토하셔야 돼요. 자,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잘 쓴 계약서란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예요. 네. 한 잔 더.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는 뭐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25년 전 뭐 대학 졸업할 때 얘기들은 페어 컨트랙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호주에도 없었고 미국에도 없었고 지구상에 없더라고요. 한국에도 없어요. There is no fair contract on earth. 이거 머릿속에 갖고 계셔요. 내게 유리한 계약서는 뭐예요? 내가 주도하는 계약서예요. 나의 요구사항, 내가 파악하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법대에서 equal arm's length 이런 말을 계약서 표현할 때 하는데 정말 불쉿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나의 주어진 처지에서 항상 갑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그나마 유리하게 분쟁이 터졌을 때 좀 덜,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피해를 줄이는 것도 터질, 어차피 터질 피해라 그래도 그거를 줄이는 것도 나한테 유리하게 쓰는 한 방법인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볼게요. 주로 이제 수출 계약, 기본 수출 계약서에서 나오는 뼈대죠. 당사자가 있고, 뭐 계약의 목적, 그다음에 대금 지불 되게 중요하죠. 딜리버리, 그다음에 품질 관련한 거, 기간이나 해지에 관련 거, 분쟁의 해결 방안, 그다음에 execution은 사인하는 거 클로즈예요. 뼈대가 대충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서 나가는데 이 부분만 제대로 써도 상당히 나한테 유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실제로 뭐 문의 오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 뭐 독점 판매, 독점 공급, 뭐 독점 에이전트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내가 딜러가 아까 저분처럼 내가 딜러가 될 수도 있고 주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데 걔네들이 딜러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불리해. 유리한 수출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유리한 에이전트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프린시플, 상대방 수출업자한테는 걔네들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받아서 그냥 사인을 하고요. 상대방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또 에이전트한테 그냥 받아서 사인을 해. 따질 생각을 안 하세요. 동방예의지국인지는 모르지만 주리스딕션에서 미국 거 바꾸자는 얘기를 요새는 좀 많이 해요, 그래도. 제3자로 옮기든지 뭐 싱가포르 뭐 딴 데 가자든지.
왜냐면 비싸거든요. 그 왜 싸움도 집 앞에, 뭐 똥개 싸움도 집 앞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따 설명하겠지만 매우 유리하죠. 집 앞에서 싸우는 거. 자, 계약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영문 계약서 보면 뭐 지저분한 말이 많아. 제가 이거 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시작부터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왜 그러냐면 영국 전통 때문에 그래요. 영국 애들은 글씨를 변호사들이, 원래 변호사들이 이렇게 썩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당 받았거든요. 글자당. 그래서 쓸데없이 막 계약서를 길게 쓰는 거야. 막.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법률 용어.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Witness. 뭐, Whereas 이거 다 필요 없는데. 그 한 자당 뭐 몇십 센트 더 붙일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이렇게 분리하면 제목, 체결일, 당사자, 뭐 이렇게 배경, 그다음에 이거 뭐 계약의 선언, consideration clause라 그러는데 별로 안 중요하고 특히 제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 MOU다 이거 제목이. 그래서 MOU는 legally binding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정답 나왔어. 어느 분이시죠? 예.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정답이에요. 제목 안 중요해요. 실제 내용이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도록 그 의도로 썼으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제목 안 중요해요. 여기다가 어그리먼트라고 쓰건 MOU라고 쓰건 본인 이름을 쓰시건 슈퍼맨이라고 쓰시건 아쿠아맨 뭐 스파이더맨 상관없어요. 네. 내용이 중요해요. 네. 뭐 기자들이 뭐 MOU이기 때문에 바인딩하지 않는 계약서 썼다. 그건 맞지는 않아요. 사실 내용을 봐야죠. 계약 체결이 매우 중요하죠. 뭐 해지나 이런 거 기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날짜는 이렇게 쓰고서 또 사인하는 날짜 깜빡 잊어먹고 달리하는 경우 있는데 실제 분쟁이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당사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하는 상대자가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인지, 유한 책임의 회사인지, 가난한 회사인지. 요 보통 이제 외국 애들 보면 이 꼬리를 보면 그 회사의 형태를 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내가 현대랑 결혼이란다. 계약을 하는 줄 알았더니 현대의 자회사야. 근데 거지야. 그럼 현대 그룹의 본사에 가서 돈 달라고 할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돼요. 독립법인이잖아요. 영어로 separate legal entity. 다른 사람이거든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계약서 앞부분에 보면 뭐, 그 회사 이름 있고, 뭐, having its principal place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 이름하고 of 한 다음에, 이제 급해서 우리 집 주소 써놨는데, 주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거를 수식하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이름과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사실 이런 문구들, 뭐, register office가 어쩌고 이런 건 다, 뭐, 랩스 앤 워런티 조항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 오늘 강의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거 다 빼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쓸데없는 거 쫙쫙 그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혀 찝찝해할 필요 없어요. 더 간단하게? 안 됩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쓰잖아요. 주소 이름 있고, 날짜 있고. 그래서 파티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원래 이렇게 쓸수 있는 거를 영미법의 전통에서 이렇게, 늘려 쓴 거죠. 자, definition.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계약서에 definition이 없어. 근데 매우 중요해요. 분쟁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 자,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business day. 제가 뭐, 이거 그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서에서는 business day가 영업일은 우리나라의 공휴일하고 호주의 빅토리아 주의 공휴일과 호주의 연방정부의 공휴일만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달력 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시할린 다음에 뭐 세븐 비즈니스 데이 안에 지불을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거 시할려. 근데 호주 것도 또
비즈니스 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비즈니스 데이가 정당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면 돼. 이 매뉴얼 보고 그렇게 해서 시알리면 돼요. 계약서라는 건요, 의욕을 없애는 거예요. 자, 또 데피니션 중에서 동호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클레임. 클레임이 대부분 보면 클레임은 요청하는 것부터 소송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뭐 클레임의 단어들은 많이 있죠. 그냥 이런 수십만 가지 이런 거를 이 계약서에서는 클레임으로 한다. 그럼 계약서가 더 간결해지죠. 뭐 이런 거좀 읽어보시고요. 주로 나오는 말들 제가 썼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끼리 약속이 있어요. 뭐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예로 들면 person. 여기서 말하는 person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뭐 파트너십, 동업, 그 정부기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간편하잖아요. 굳이 뭐 컴퍼니 이름 계속 그냥 person이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 가끔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meaning not limit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ncluding but not limited. included이라는 말 자체가 but not limited를 포함하는데 변호사들이 글자를 늘리려고 했는지 찝찝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길게 써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include such as는 한정적인 말이 아니다. 다른 걸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독점 계약인 경우에 한번 보세요. 자, 독점 계약 여기서 자, 너를 exclusive distributor로 선임한다. 선임하는 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영역. 어디에? 미국을 한정해서. 몇년 동안? 3년 동안? 기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Irrespective of the foregoing, company shall be free to sell and supply products. 여기서 company는 수출업자예요. 이게 독점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문구 많아요. 독점인데 지네는 차릴 수 있대. 이게 무슨, 그럼 이걸 딱 보면 무슨 의도를 느껴요? 아, 얘네들이 우리가 장사 잘하면 지네들이 직접 와서 사무실 내고, 이런 거, 에이전트 뒤통수 맞는 계약, 제가 기사에도 뭐, 글로벌 갑질이라는 기사 쓴 거. 이런 의도예요. 잘 되면 직접 오는 거야. 한 20년 에이전트를 하고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뭐요, 권리 제한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요 밑에, 뭐 의무사항을 써야죠. 근데 이게 미니멈 퍼처스 개런티 독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독점 계약을 했어. 그럼 자동적으로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최소 구매 물량. 걔가 독점 계약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떡해? 안 팔면 어떡해? 그런데 그러면 그냥 최소 물량만 쓰면 되나요? 3년 계약을 했어. 최소 물량 3,000개. 그럼 끝인가요? 제 말이 뭐냐면 그럼 걔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3년 뒤에 100개 했어. 그럼 계약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서는 선언적으로 쓰면 안 되고 방법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 퍼처스 개런티를 만든다. 그럼 3년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아 반기별로 뭐 분기별로 쪼개서 각각의 쿼터를 주고 그 쿼터를 실행하지 못하면 계약서를 해지할 수도 있다든지 다음 오더에 또 오더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 당근하고 채찍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작동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요건 에이전트의 뭐 행위들 쓰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지불 조건. 이건 계약서의 이제 bread and butter예요. 그러니까 빵과 바다라고 그래야 되나? 계약서의 모든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좋은 거, TT, 선불이죠. 뭐 오더시 내릴 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펙션 한 다음에, 어쨌거나 선불로 받는 건 매우 유리하죠. 근데 선불로 받으세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하지 말란 겁니까? 뭐 수입하지 말란 겁니까? 근데 그때부터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는 거예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터질 수 있는 건 터진다. 자, 후불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검토를 해야 돼요. 아, 얘가 DP, 그러니까 Document Against Payment를 했을 때, 혹시 그 테일러 물품을 보냈는데 인수 거절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셔야 돼요. 신용도는 어떻게 되지? 보증서를 끌어달라 그럴까?
뱅크에런트 요구할 수 있어요. 보험, 수출입, 뭐, 수출보험공사에서 한번 물어볼까?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며칠 전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인가? 수입업체인데, 케이시어 가니까 G등급이래. ABCD의 G등급. 근데, 계약 조건이 뭐냐 하면, 물건 받은 후 3개월 있다가 지불하는 거래요. 그런 경우에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네요. 그 제가 저는 이렇게 답변드렸을 텐데,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지나가는데, 보증서 끊어줄 테니까 돈좀 꿔주세요라는 것보다 더 힘들다. 더돈 받기 힘들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왔으니까. 그리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이거 기회야. 특히 이제 왜 무역협회 이런 데그 컨벤션 가서 바이어 만나면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거기 사기꾼도 많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기꾼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네. 돈 많이, 이게 의외로 많이 뜯겨요, 저희. 너무 믿어. 너무 좋아. 아, 가봤더니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장 답사 가보는 거야. 술딱 마시고 공장 갔더니 끝내줘. 얘 믿을 만해. 예. 그 공장의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띄워보셨어요? 개각한 공장 실제 있는 사례. 개각한 공장이 실제 그게 직권인지 띄워보셨냐고요. 예? 현장 답사에서 우리가 뭘 알아? 현장 답사 같은 거 비행기 하지 마시고 요새 인터넷으로 다 돼요. 전화를 걸어서 그쪽 변호사한테 확인하시고. 회사 자료 달라 그러시고. 요 그림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틀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참신한 답이 안 나오죠. 조건 자체를 바꿔야죠. G등급이면은 아예 돈100% 들어오기 전에는 물건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없던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딴거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정말로. G등급, 그러니까 G등급이 아니래도 그런데. 자, 요거 하나. 계약서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아요. 분쟁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협상에서 쇼 가갖고 만났어. 그래갖고, 상대방이 이렇게 보내왔어. 아, 우리 조건은 이거야. 50%는 선적하기 전에 before shipment. 그리고 나머지 40%는 document against pay 하고. 그 다음에 successful commission. 여기 기계류 하시는 분은 쉬운 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10% 준다. 요거 엄청 많이 띄어먹혀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transfer of ownership은 FOB이다.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여기 자, 하자들을 좀 밝혀볼게요. 자, 퀴즈로 할까? 그냥 제가 말을 할까요? 하면 좀 여기서 하자.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애매한 게 많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이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야.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말한 50%는 무슨 말이냐? 언제 시점이냐? 우리 회사 정책상 우리는 그 퍼처스 오더 낼때 그때 50% 받고 DP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도 뭐 우리 못 믿으니까 SIT LC로 하자. 일람불 LC로. 공평하잖아요. 40%에 대해서. 그 다음에, successful commission 이후에 돈 준다 그랬는데, successful commissioning이 뭐냐? 그 뜻이 뭐냐? 뜻만 중요해요? 나는 successful 해. 근데 걔는 아니래. 그럼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야죠. 야, 국제적으로 뭐, 그 기관들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오케이 하면 그걸 successful 한 걸로 하자.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되거든요. 이런 거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LC를 일단 50% 열고 40%는 SIT로 하고 나머지는 걔네들이 테스트 서티피킷을 첨부하면 돈 릴리즈 하는 걸로. 그다음에 FOB. FOB는 보통 그 출발항이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FOB에다 도착함을 써요. 그다음에 인코텀즈 몇 년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변해왔거든요. 그래서 FOB면 2010년, 뭐, FOB, 그 다음에 출발항이 어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FOB라는 게 뭐예요?
리스크가 배에 선적하는 순간 리스크가 이전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텀은 되게 중요해. 나중에 고소할 때. 상대방을 고소할 때 배 실어서 실기 전에 사고가 났느냐, 실고 나서 사고가 났느냐. 실고 나서 사고가 났으면 그 구간이면 캐리어, 선사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선사한테 소송해서 이기는 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전 세계 계약서 자체가 걔네들이 유리하게 수백 년 동안 써왔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 계약에 따라서 싸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냥 FOB 썼으니까 인코텀스 있으니까 인코텀스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계약 쓰시면 돼요. 내가 수입을 한다. 우리 집 마당까지 안전하게 보내와. 안 그러면 안 해. 내가 수출을 한다. 니네가 알아서 공장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엑스워크로 가져가. 로딩도 니네가 해. 제일 좋죠. 물론 거기서 차근차근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쓴 거야. 우리 조건은 purchase order 시에 50%고 40% LC, standby, 그러니까 저 site LC고 10%는 successful commissioning이라는 말 아예 지워버리고 여기 있네요. independent inspector가 successful commissioning이라고 OK를 하면 돈이 나오는 거고 계좌는 이렇게 보내라. 뭐 기본적인 내용. 요 밑에 요거. 제가 지금 뭐 시간상 시간이 좀 많이 좀 얼마나 지났죠? 예? 거의 끝났어요? 아, 10분 정도? 뭐 그 정도. 요 내용 뭐냐면 요거 반드시 가서 100개 쓰세요. 뭐, 특히 수출자 입장에서 뭐냐면 해킹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한두 개씩 꼭 그 상담 전화가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킹 당하면. 당사자, 해커는 이미 날아가 버렸고, 뭐, 사이버 수사 신고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든 제3자든 이메일로 위 주소를, 바뀐 주소를 보내면서 돈 달라고 해서, 그거 믿고 돈 보내면 무효다. 이런 내용으로 쓴 거야. 그러면, 잘잘못이 분명하니까, 따질 수는 있죠. 예? 분명한 근거가 되니까. 해킹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쓰세요. 수입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명료하게 쓰는 거. 해커에 대한 방지책. 그리고 요새 보안 솔루션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안 솔루션 뭐, 킵값을 주고서 뭐, 저기 뭐지, 코드 파일에서 보내고 상대방 킵값이 있는 사람만 내 걸 열어보는. 요새 카톡도 그런 비밀 뭐 이런 거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경. 특히 요거. 가장 해킹이 많이 되는 계좌번호 이런 거 바뀔 때는 정말 안 바뀌는 게 좋지만 써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을 보내는데 미국 업체인데 무슨 영국에 있는 이상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 빨간불 켜고 전화하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네. 프로덕트 퀄리티, 품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acceptable standard가 뭔지 정해야 돼요. 샘플에 따르느냐,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르느냐, 뭐 저기 뭐야 허용 오차의 범위가 톨러런스 레이트가 5%냐 10%냐 명확하게 해야 좋은 상품이 뭐라는 걸 알아야 뭐가 하자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Mercantile quality fitness for the purpose. 대부분 이것 따라서 외국 애들이 뭐라 그래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요 수준이 높거든요, 사실은. 그, 법적으로 원하는 수준이. 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인스펙션을 했어. 그럼 인스펙션은 기간을 넣으셔야죠. 수출자 입장에서. 1년이 지난 것까지 다 받을 수 없잖아요. 도착한 다음에, 뭐, 2주 안에 인스펙션해서 하자가 있으면 통지를 하고, 그렇게 통지 안 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그럼 디펙트 누가 판단해요? 하자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판단? 네가 해? 내가 해? 판단하는 자체가 권력이고 힘이거든요.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우리한테는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좋고요, 사실. 그 다음에, 하자가 있어. 바꿔줄래? 환불해줄래? 고쳐줄래? 그 세 가지 아닙니까?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좋죠. 그래서, at, 뭐, expert's discret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협상하자 그러면 제3자로 바꾸면 돼요. 그 품질에 대한 워런티.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광범위하게 다 커버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물건 받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보상도 단순히 물건값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간접 손실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게 좋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출자 입장에서의 워런티는 워런티를 뭘 안 해줄까를 자세하게 쓰고요. 뭐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을 줄여야죠. 한정적으로. 가장 좋은 문구는 직접적인 데미지만 물어주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수출한 판매 가격 이상을 넘지 않는다. 명료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CISG 아시죠? 그 국제법. 거기에는 적정 포션의 프로핏도 고려가 되니까 뭐 수출업자인 경우에는 배제하는 게 좋겠죠. 그걸. 자, product liability. 이거 수출업자가 피할 수 없는 건데 뭐 미국에서 화장품 미국에 화장품 보냈는데 트러블 생겼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소송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해결 어떻게 해요? 그쪽에 있는 딜러들한테 보험 들라고 그러면 돼요. 걔네들은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분들 요구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험도 얼마 안 써요. 안 비싸요. product liability 들려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최소화 하셔야죠. 네. 그다음에 기간, duration 매우 중요한데 딜러 입장에서는 길면 길수록 좋죠. 그런데 이 서플라이어 수출자 입장에서는 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하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해지를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좋아요. 네. 아까 저기 딜러 계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외국 애들은 해지 조항을 사전 해지 조항 early termination을 어떻게 하든 쉽게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면 걔네를 빼고 자기네들이 하든지 또는 대기업하고 하든지 하려는 생각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도덕적으로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뭐 기업의 생리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준비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수출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수출업자가 프린서플이잖아요. 자, 해지가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기간은 뭐 계약 위반에 따른 거 재정확화 이런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구고요. 랩스 앤 워런티는 왜 내가 보증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클레임 안 당하고 지금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이런 계약 당시에 나에 대한 상태를 얘기했는데 그게 뻥인 경우 그때도 해지할 수 있게. 하여튼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딜러하고의 계약에서 사전 해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좋은 거죠. 자, 요 5번은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Termination for convenience인데 내용을 하면 뭐 양 당사자가 90일 전에 통지하면 누구나 책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이게 실제적으로 외국의 프린시플들 공급업체가 가장 많이 써먹는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독소조항 중에 하나예요. 아마 아까 딜러분도 계약서 긴 거면 요 조항이 있을 거예요. 지우셨다면 되게 잘하신 거고. 뭐 누구나 다 터미네이션 할 수 있으니까 공평하다고 하지만 딜러 입장에서는 해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소조항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그 해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분쟁의 해결.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분쟁이 났을 땐 이게 정말 브레드앤버터예요. 이게 계약서의 모든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매우 중요하고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입장에서 어떤 게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지 어떤 게 가장 빠른지 고려를 하시고 써야 돼요. 분쟁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싸움을 어디서 할 것인가. 베뉴라고 하죠. 중거법 관할지. 영어로 jurisdiction이라고 하고 applicable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좋죠. 네. 외국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판결 받아서 돈도 많이 들고 또 다시 와서 집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제3국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유리한가요? 싱가포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유리는 공평은 한데 너무 비싸. 3억짜리, 조금 전에 오늘 전화 온 사람 3억짜리인데 중재를 하겠었대. 둘 다 한국 회사인데. 근데 하나는 대기업이 하나는 중소기업이야. 누가 유리해요? 대기업이 유리하죠. 거기 계산해보면 일단 3억 정도 하면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다만 1억 정도 나가요. 지면
중재는 한 90%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살 나는 거죠. 지면. 그러니까 중재를 변호사들도 여기 변호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유리한 싸움터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다들 나한테 유리한 싸움터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정 안 되면 피고 나라에서 하자. 네가 수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내가 수하면 니네 나라 갈게. 그것도 또 계약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그게 형식적으로 공평하다고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리하면 피고의 나라라고 하고 원고의 나라가 유리하면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관할지 안 받고 그런 컨셉을 버리셔야 돼요. 자, 요 문구는 뭐 재판한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비트레이션한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본적인 문구. 그다음에 요거는 중재를 한 다음에 해당 나라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 뉴욕 컨벤션, 뉴욕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중재에서의 그 어워드라고 하는데 결정을 가지고 해당 나라가 가면 집행을 해줘요. 오토매틱 인포스먼트, 자동 집행을 해줘요. 요 중재 기관의 이름이고 그 중재 문구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문구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셀레이니어스. 이게 아까 얘기한 영미법 계약서에 보면 뒤에 왜 썼는지 모르는데 늘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 몇 개만 추려봤어요. 노티스는 말 그대로 통지 방법이에요. 예. 근데 뭐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서면 무엇이 서면인지를 써주는 게 좋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메일 서면으로 하고 서면 통지가 유효하다면 사인해갖고 이메일로 보낸 것도 유효하잖아요. 원본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통지 방법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거 severability 말도 어려워. 늘 있어. sever가 자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의 일부분이 유효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유효하게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해당 나라의 준거법에 따라서 또 그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한 부분이. 그 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치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으면 도려내고 먹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늘 들어오는데 이해를 좀 못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웨이버. 이것도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딱 보시면 아 이런 말이구나 알아야 돼요. 웨이버는 웨이버 저런 이름 하에서 쓰여지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충. 내가 지금 당장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나중에 행사해도 된다. 아까 미니멈 퍼처스 개런티에서 분기별로 미니멈 퍼처스 개런티를 안 채우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해지한다가 아니고 해지할 수, 왜 그래요? 나 다음에 잘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해지하면 뭐 나한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해지할 수도 있다고 가면 놔두는 거야. 그리고 한 2, 3년 차에는 잘해. 근데 얘네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내 물건을 더 비싸게 더 많이 사준대. 그럼 해지하고 싶잖아요. 에? 그럼 어떻게 해? 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또 요 웨이버 조항에 의해서 니네가 2년 전에 계약 최소 물량 채우지 않았으니까 해지 통지한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에.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내 권리는 가만 놔뒀다가 묵었다가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사실은. 네. 자 이거 아까 entire agreeme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모든 계약서 중에 가장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 밑에 이제 나와 있지만 여태까지 너랑 협상하고 내가 너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약속하고 모든 계약은 다 무효고 요것만 유효하다고. 물건 팔 적에는 막 광고해놓고 이거 좋다고 해놓고서 이런 계약서 딱 보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프레젠테이션이고 뭐 그 전에 한 계약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무효란 얘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럼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입업자 입장에서? 지워야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카운터파트 별로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왜뭐 계약서 두 장상 하고 너랑 나랑 한 장씩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요거는 추가로 요 밑줄 친거 뭐냐면은 그 PDF 파일도 유효하다 굳이 계약서를 뭐두장 보내서 뭐 서명 오리지널 사인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오리지널이라고 약속을 하면 그 자체도 그냥 서명 하나 보내서 보내고 걔가 서명해서 갖다 서명해서 보내면 그거 서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xecution clause. 이게 서명 라인인데 뭐 뒤에 보면 막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이 부분 다 지우셔도 되고요. 밑줄이 원래 있는 건데. 그냥 signing execute as an agreement 이렇게 쓰시면 돼요. agreement라고 굳이 영미법에서 쓴 거는 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consideration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consideration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편무 계약이 유효해요. 한 사람이 약속하는 계약도 유효한데 외국은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그냥 줬어. 그럼 무효해. 근데 1달러만 줘도 유효해요. 그 1달러가 consideration이라고 그래요. 뭐 약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어그리먼트로 했다면 반대급부가 컨시더레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컨시더레이션이 없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계약서를 썼어. 변경을 해. 누군가의 의무를 주어지는 변경을 해. 그냥 무조건 변경하면 되나요?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죠. 없으면 그걸 가지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건데 맛만 보시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마무리하고 계약서를 보시면 이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무섭다.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겠다. 크레딧 카드에 나오는 게 아깝지 않다. 반드시 외부 자문 받으시고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 강의도 들으셨고 하다 보면 내가 더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르는데도 그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자, 계약서 검토하시는데 뭐잘 하시고 리스크 테이킹 항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서 검토나 작성은 번역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있는 핵심을 파악을 해서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바꿔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협상하시고 협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정안 되면 딴거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들 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